저희는 지금 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가 새로 바뀌기도 했어요. 그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별 볼 일도 없는데 기분 없습니다. 너무 민망해요. 여지껏 했던 거는 되게 동네 무서운 언니들 이런 것이 컨셉이었다면 요즘에는 저희 원래 갖고 있던 색깔보다는 조금 더 밝은 라이트하게 그렇지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밝은 코드 진행과 리프들도 이루어져있고 멜로디도 좀 더 이 후렴구가 귀에 쏙 남을 수 있는 Here and Now라는 가사가 나오고 그 멜로디가 이제 여러분들 좀 쏙 꽂힐 수 있게 네,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하던 스타일과는 조금 많이 다르고요. 조금 신나게 춤추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음악으로. 이렇게 야릇하고 좀 섹시한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. 네, 목적은 그거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더 음악적으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세련미를 네, 가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기나긴 겨울밤 함께한 시간들 들려온 노래가 아픔을 잊게 해주네 그러지 마세요. 연주는 저희가 했던 것들과 좀 비슷하게 좀 그 리프 계열의 음악으로 합을 맞추는 데 중점을 줬어요. 드럼, 베이스, 기타의 그 세 파트가 합이 딱 이루어서 나오는 연주들 한번 중점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웃을 때 긴장은 있어야 돼요. 스토리셀러 2017년에는 요 앨범 잘 발매를 해서 왕성하게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이렇게 쫓아다닐 계획이고요. 저희는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